사장님 최종적으로 영업용단 등록증이 나오면 네. 이 등록증을 보험사에 기존 보험사에 보내주고 끝에까지 해지하지 말라는 말씀. 그 해지도 못해. 해지하면 아. 지금 사장님 명의니까 과태료 나와요. 해지도 안 될 뿐더러 영업용은 이거 빼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기존 차는 어떤 용도로 쓰던 거예요? 저희가 철거할 때 아, 철거용으로 그냥 썼던 차량인데 새 차를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당겨졌는데 한 두 달 걸리거든요. 요즘에는 그 LPG 문제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멀쩡한 차 올리거나 정리하면 아까우니까 여기서 달고 하다가 이 차가 노후화 되면 네 저도 그런 생각이 그때 네. 뭐 기다렸다가 신차로 바꾸면 되죠. 네 철거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설거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네 온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가 조금 더 서두르시면 남바가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좀 더 오를 거지만 보통은 원래 번호판 시세라 하면 네. 계절 영향도 있는데 연초에 가장 많이 올라요. 네. 작년에 이맘때 비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는 최고치가 한 3,300 정도 했었고 아. 정상적으로 이제 접수되면 그때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요게 공문을 받으면 아 접수됐구나 하고 그때 잔금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타업체들은 계약서 쓸 때 잔금 다 요구해요. 넘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유튜브 보셔서 네네 아시죠? 네네. 그런 거는 저거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신기해요. 기존에 여기 보험 들어있죠? 네.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요 번호가 있죠. 사장님이 네. 영업용을 달면 영업용에 다시 그대로 나오는데 네. 요 번호가 여기로 내려와요. 변경됐다고. 네네. 그러니까 사장님 최종적으로 영업용 단 등록증이 나오면 네. 이 등록증을 보험사에 기존 보험사에 보내주고 끝에까지 해지하지 말라는 말씀. 그 해지도 못해. 해지하면 아. 지금 사장님 명의니까 과태료 나와요. 해지도 안 될 뿐더러 영업용은 이거 빼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요 영업용을 등록하기 위해 보험이 먼저 돼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일정대로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보험은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이제 영업용에 대해서 첫 보험이 네 맞아요. 처음에는 좀 나올 거예요. 접수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네. 허가 떨어지는 날짜보다 한 2-3일 뒤에 최종 마무리된다고 보면 돼요. 네. 제가 이거 공문 나오면 일정을 다시 한번 네. 사진 문자 드리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3.5톤이나 이렇게 생각을 큰 차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쪽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요즘 그래도 그나마 대세는 3.5 광포 윙바디 그런 거 네, 영상 많이 네, 그게 가장 계약도 최고 많아요. 요즘 1톤들은 너무 포화 상태긴 해요. 사실 그럼 기존 사업자에다가 종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나 내는 네, 거에 따로? 네. 여기는 이전 과정을 적어놨고요. 네. 한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자까지 나오면 은행 가시면 화물복지카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건 좀 오래 걸리고 대기도 있어서 저희가 영업용 보험도 비교 견적 해드리겠지만 요 카드 이거 만드는 것도 네네. 저희 담당자가 전화 네네. 갈 거예요. 끝나면 또 해야 될 게 우리 관할청에다가 요 카드로 유가 환급을 받겠습니다라고 또 등재를 해야 돼요. 그 업무까지 아, 네. 여직원이 다 해드려요. 아, 네네. 나머지는 아까 끝나고 요 뒤에 설명 있잖아요. 네네. 요거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서류 정리 다 하는 데까지 어차피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하는 건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